안녕하세요. 저는 지타라고 하는데 본명은 황혜진이고요. 서핑은 8년 차이고 제주도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일본이랑 발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비밀. 지타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거는 저희 그 구독자분 중에 이렇게 구독자분 네. 이분이 네, 지타님께 궁금한 게 있다고 바로 서퍼걸의 파우치. 지금부터 지타님의 파우치를 하나씩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정말 가진 게 몇 개 없는데요. 공개를 하겠습니다. 파우치부터 이거 어디죠? 비밀가? 이 파우치는 록시 제품이에요. 꽤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1년밖에 안 됐답니다. 서퍼걸들의 필수품 선스틱부터 한번 볼까요? 저는 워낙에 까매졌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하기보다는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느낌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AA 선스틱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것은 일단 거울이 달려있어서 너무 편리하고요. 용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래 쓸 수 있어요. 이 파란색 제품은 피부톤, 어두운 피부톤에 맞아서 서핑하고 들어갔을 때 가부키 화장처럼 안 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고요. 바를 때는 거울을 보면서 편하게 바를 수 있어요. 오렌지색 제품은 투명 선스틱이에요. 아무 색깔도 없이 피부를 보호하고 싶을 때. 향도 엄청 상큼한 향이 나요. 여자스러운 향기? 맛있네요. 네. 아, 그러면은 선크림은 안 바르고 이것만 바르시는 거예요? 네, 저는 파운데이션 위에 선스틱만 바르고 있는데 거의 햇볕이 쨍쨍해서 따가워질 때 그때 선스틱을 바르고 대부분은 가볍게 투명. 아, 그 다음은 이제 메이크업 제품을 한번 볼까요? 꺼내보겠습니다. 설명 들어볼까요? 스킨 메이크업. 저도 화장을 자주 하진 않는데 스미냥 놀러 가거나 뭔가 예쁘게 보이고 싶을 때 네. 화장품을 사러 가서 면세점이나 백화점이나 맥 언니의 추천해주시는 걸 무조건 삽니다. 로션을 바른 후 제가 피부가 처음에는 세수하고 나오면은 세안하고 나오면 건성인데 좀 지나다 보면은 엄청난 기름으로 범벅이 되는 피부 타입이에요. 번데거림을 잡아줄 수 있는 제품을 추천해줬는데 이 제품입니다. 이름 뭐죠? 프랩 프라임 내추럴 레디언스라는 맥 제품이에요. 이거를 베이스로 바르고 파운데이션인데요. 하나는 N35고 하나는 N40인데 숫자가 클수록 더 짙은 색깔이에요.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피부가 좀 하얘지니까 N35 제품을 쓰고요. 42 제품은 한 여름에 쓰는데 가을 봄 쓰면 섞어서 톤을 만들고는 합니다. 발리에서도 팔고 한국에도 팔고 일본에도 팝니다. 네, 워터프루프예요. 네, 이것도 새롭게 추천받은 제품인데요. 써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맥 언니가 추천해줬으니까. 그리고 마무리는 그 번들거림을 잡아주는 스킨 피니쉬라고 하네요. 지속적으로 눌러주는 파우더 같은 네. 귀여워 보이게 블러쉬 과즙 추가 이렇게 예뻐 보여야 하니까 아이섀도우요. 약간 반짝거리는 펄 느낌의 아이섀도우 제품이고요. 이거는 아이라이너 위에 붓으로 부드럽게 번지게 만들어진. 아, 네. 지금 사용하신 제품인가요? 네. 화장 잘 먹었나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막 땀이 막 나는데 네. 지금 아직 잘 유지되고 있어요. 메이크업이 얼굴에 딱 붙어있어요. 화장을 한다면 눈화장을 강조하기 때문에 눈썹은 원래 별명도 모나리자 이렇게
눈썹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털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도록 자연스럽게 일본에서 구입한 제품인데 한국에도 올리브영 같은 데 팔고 있는 거예요. 한번 발라보시겠어요? 지금요? 제가 한번 이건...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울이, 아 여기 거울이 있네. AA 선스틱을 이용해서 약간 색깔이 좀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라인도 더 부드러워지고. 아 진짜 얘도 워터프루프인가요? 아니요. 물에 들어가면 바로 지워집니다. 아, 비 오는 날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워터프루프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에 물에 들어가면 처음엔 예쁜 모습으로 들어갔다가 캔더가 돼요. 완벽한 워터프루프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완벽한 워터프루프 제품을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나머지 이거는 립. 색상이 되게 예뻐요. 계속 먹어서 결국엔 다 없어지겠지만 댓글로 댓글로 비치워크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라이너. 얘도 워터프루프인가요? 나는 그렇게 써져 있어서 산 것 같아요. 아. 거가 써져 있으니까 올리브영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스미냥 나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하얀 서퍼였습니다. 자료 사진 보내드릴게요. 선크림 잔뜩 바르고 안 타려고 엄청 노력하던 서퍼였는데 이제 파도 좋은 날 한번 들어 입수하면 3, 4시간 그 이상 탈 때도 있지만 안 나오는데 이제 그날은 완전 화끈거리고 따갑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피부가. 태우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도 덜 아픈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태우기 시작했어요. 오래 맞아요. 서핑을 하려고. 선크림을 먼저 바르고 태운 후에 태닝 오일을 사용하시면 색깔이 예쁘게 됩니다. 선크림이 안 타게 해주는 기능보다는 자외선을 보호하고 예쁘게 태우는 역할을 한대요. 머릿결이 이렇게 좋지 않은 빗자루 머릿결인데요. 만져보시면 인형머리 다 같다고 하는데 오, 네! 어렸을 때 바비 인형 근데 진짜 엄청 반짝거리고 예뻐요. 근데 샴푸 할 때 그 컨디셔너 안해주면 완전 저절로 드레드 될 정도로 뽑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너무 많다고. 아, 헤어는 특별히 관리를 안 해주는데 샴푸에 그 발리 제품 중에 저렴한 제품이 있어요. 펜틴에서 나온 3분만 있다가 감으세요 하는 컨디셔너인데요. 바르고 친구는 관리법을 하고 있고요. 원래 빗질도 안 돼서 빗질하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한국에 갔을 때 올리브영에서 엉킨 머리 편하게 다 풀어진다는 빗을 발견을 하고는 구입을 했는데 바로 아 있어요? 오! 이거 효과 있어요? 효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머리를 빗기 시작했는데요. 제품 홍보는 안 했고요. 이제 내려가요. 오 신기하다. 네, 오랫동안 머리를 빗지 못하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아이 제품. 근데 공감하시는 분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제 서핑하시다가 머릿결 상한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아마 머리 안 빗을 것 같은데 이 제품 진짜 꼭 추천해주세요. 네. 슬기야 보고 있니? 머리랑 햇빛에 늘 들어가니까 머리가 탈색이 돼서 뿌리 염색은 어두운 갈색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금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아예 금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서퍼분들 아시겠지만 앞머리랑 겉머리 되게 탈색이 되잖아요. 속에는 머리 까매요. 맞아요, 맞아요. 셀프로 염색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요, 되게. 공감된다, 너. 나중에 여기만 이렇게. 하얗게. 맞아요. 재밌을까요? 얘기 잘했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요. 뭐. 그리고 이거 영상 보시고 궁금한 건 얼마든지 댓글로 남기시면 주다님이 직접 댓글로 남겨주실 거기 때문에 네, 궁금하신 거 얼마든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머리에 윤기나 기미 주근깨 겉모서는 다 포기한 서퍼라서. 맞아요. 근데 진짜 솔직히 서핑 하려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런 거 다 하려고 하면 모자 쓰고 여기 팔토시 끼고 장갑 끼고 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진짜 무지하게 힘들기 때문에
제대로 파도를 정말 맨살로 느끼려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좀 포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참고하셔서 네, 예쁜 얼굴로 스미냥에 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인스타 사진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포토샵을 꼭 해서 올리거든요. 아이고, 녹시에서 봐도 되나요? 저는 추운 걸 또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는 발리에 있을 건데 제발 캠프 숙소 꼭 놀러 오시고요. 일본 가신다면 솔티 펠리칸, 서퍼들의 고장, 미친놈이야 오시길 바랍니다. 네. 또 발리에서 축하님 만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브웨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색해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쿠폰 받으신 건 아니죠? 직접 다 사신 거죠? 돈 네. 흑역사를. 지금이야 되게 주위 사람들, 오래 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너 되게 개성 있어졌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진짜 머리도 짧았고요. 단발, 네. 단발에 검은 머리에 하얀 피부에 가부키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포토샵 과목이 있어서 그것도 됐죠. 다리 늘리고 피부 잡히고 이제 눈 키우고 하고 옆 사람 몸 이렇게 가끔 보드도 휘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녹음하고 있었어. 지금 이런 얘기를 더 넣으면 너무해. 치밀하죠. 진짜 끌게요. 네. 대놓고 얘기해. 지금 일단 음료수 한 모금 하세요. 너무 말 많이 하셔서. 영상이.